안녕하십니까. 기타리스트 도주봉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스피어 기타로 돌아왔는데요. 이 스피어 기타가 특징은 뭐냐? 액티브 픽업입니다, 여러분. 자체 개발된 이 액티브 픽업인데, 제가, 오늘 말고도 미리, 스피어 공방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한번 제 테스트를 해봤는데, 기타 참 괜찮아요. 액티브 픽업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딱 몇 가지 브랜드들 있잖아요. 뭐, EMG도 있고, 뭐, 던컨이나 뭐, 피시맨 등등 있는데, 이 가격대가 40만원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. 소리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, 기타 밸런스 참 진짜 괜찮고, 저는 되게 스피어 기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 가격대, 이 디자인 독보적인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. 아마 이 가격대, 이 쉐입 아마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. 제가 알기로 메탈 기타 좋아하시고 이런 좀 특이한 사양 원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네요. 이 모델은 SSV SE 모델이고요. 이게 마호가니 바디인데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.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밸런스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막 넥다이브가 있느냐, 그렇지도 않고요. 그리고 로즈우드 프렛보드에 그리고 메이플넥, 캐네디안 하드메이플이죠. 요게 여러분들이 아는 메이플넥은 대부분 다 이제 캐나다나 이렇게 북미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체 개발 스피어 액티브 픽업이 있고요. 튜매틱 브릿지에 그리고 스트링 스루 바디. 그래갖고 요게 참 서스테인이나 이런 게 이따가 제가 테스트 해볼 건데 진짜 괜찮습니다. 자, 클린톤 넥 픽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? 자, 넥 픽업 소리가 되게 보면 액티브 픽업에서 나는 그런 차가운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. 확실히 이게 어떤 기반을 가지고 제가 제작했는지 저도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, 일단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액티브 픽업의 그 엄청 드라이하고 줄소리만 나는 그 땡땡거린 소리 있죠. 그 캐비넷 시뮬 안 꼽은 소리 있잖아요. 왜? 그 소리 나거든요. 근데 얘는 그렇지는 않네. 이뻐갖고 이게 제가 원래 드라이브로 톤을 빨리 가려고 제가 급하게 치잖아요. 근데 요거는 진짜 소리가 들을만한데? 이게 신기하네요. 자, 이제 미들 포지션. 미들 포지션은 아무래도 페이즈 아웃 된 소리가 나니까. 이런 커팅이나 이런 단음 솔로들 있죠. 진짜 예쁘네. 자, 그리고 브릿지 픽어. 기타 밸런스 자체가 되게 좋다고 느껴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를 테스트하실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런 스트링 디비전, 이제 줄간의 그 밸런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자,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액티브 픽업이고 이제 험벅하다 보니까 그런 줄간의 그런 밸런스가 깨지기가 어려워요. 싱글 코일 기타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싱글 코일이잖아요. 그래갖고 받아들인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으니까 밸런스가 좀 약간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, 얘는 그거에 비하면 진짜 특히 더 이제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. 봐봐요. 볼륨 똑같아.
살짝살짝 이렇게 스로 꽂힐 때도 보면 브릿지 픽업이 되게 소리가 쏘고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얘는 부드럽네요. 소리 예쁘네. 계속 이렇게 있고 싶지만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 기타 말고도 또 이제 리뷰할 게 많기 때문에 드라이브 톤도 들어야 되잖아요. 자, 드라이브 톤 한번 가봅시다. 자, 이번엔 마샬로 가서 드라이브 걸어볼게요. 자, 브릿지 픽업이었고요. 요게 보면 펀치감도 있음과 동시에 그 날이 잘 서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솔로 칠 때 자, 요게 지금 마샬 저희가 쓰는 빈티지 모던의 그냥 크런치 박스, 이제 1세대 크런치 박스 한 건데 사실 뭐 특징이 그렇게 있는 셋업은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합주실이나 뭐 연습하는 장소, 공연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장비랑 거의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. 자, 근데 보면 액티브 픽업이다 보니까 확실히 게인이 잘 걸리고 뭐라 해야 되지? 그 뚫고 나온 느낌, 그 존재감이라고 하죠?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제가 빠른 거 치고 이제 많은 걸 좋아하니까 제가 보면 노트가 잘 뚫고 나온다는 느낌? 그렇지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드라이브가 지금 디소리 하나 건 거거든요. 제가 흔히 이런 거 칠 때는 제가 디소리 하나 걸고 오버드라이브까지 하나 더 거는데 뭔가 이미 여기서 부스트를 시켜줘요. 그래갖고 뭐라 해야 될까, 좀 더 치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. 레가토 같은 거 쳐도 이건 테크니컬한 거 치기에 좋다, 확실히. 여기 또 특히 이 프렛 있죠. 여러분 일렉트릭 기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보면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 있죠. 헤드머신도 좋고 너트, 그리고 프렛, 브릿지, 뭐 픽업 등 이게 있는데 제일 사실 중요한 거는 전 프렛이라고 보거든요. 이 프렛이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전보 사이즈 프렛 있죠. 전보 사이즈 프렛이고 이게 강도가 꽤 좋은 것 같아요. 딱 봐도 되게 견고하고 가공이 너무 잘 돼 있어요. 전 이게 되게 일렉트릭 기타에 있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 보거든요. 옛날 우리 메탈 기타, 락 기타 사보면 딱 쳤을 때 그 연주감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있었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프렛이 낮아서 그래요. 프렛을 생산하고 기타를 생산할 때 프렛을 받고 이제 레벨링을 하잖아요. 그때 버징 안 나게 하려고 옛날 기타들은 이렇게 그냥 빡세게 밀어버려요. 근데 지금 나오는 이 스피어 기타 같은 경우는 크라운이라고 하죠. 프렛 높이 되게 잘 살아있어요. 그래갖고 밴딩 같은 거 할 때 진짜 편해요. 그렇지. 이게 이런 편의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리고 이게 또 액티브 픽업이다 보니까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드라이브를 더 많이 걸 수 있죠. 일단 노이즈가 적으니까. 근데 그 동시에 이게 폴피스가 밖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어요. 살짝 컴프감이 있어요.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먹먹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타 피니쉬가 되게 두껍게 칠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딱 생소리 들었을 때 굉장히 울림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.
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잘 돼갖고 액티브 픽업 특히 이제 폴피스가 안 드러나 있으니까 서스테인이 좋아요. 울림이 크고 여기서 자석이 없으니까 스트링을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. 그래서 이 서스테인 같은 거 있죠. 제 드라이브 많이 걸어볼게요. 자, 이런 서스테인이나 이런 톤이 빡 두껍게 나오는 게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자, 메탈 기타니까 또 어떻게 해? 또 드랍을 해야지. 드라이브 진짜 잘 먹는다. 그래서 이런 헤비한 리프나 이런 메탈 좋아하는 분들이면 진짜 이 가격대에는 요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리 리뷰어라고 하고도 이제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만 저는 뭐 연주자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연주 제가 하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막 그냥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좋았다고 얘기를 해야 돼. 뭐꼭 그렇지도 않아요. 왜냐하면 요새 나온 악기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상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악기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. 그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? 그 와중에 기타를 좀 약간 이만큼 좀덜 좋게 만든다? 그러면 회사 망하는 거지 뭐. 그러니까 뭐 그냥 리뷰를 그냥 단순히 뭐 재미로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연주를 어떻게 하는지 진짜 자세히 보세요. 이어폰 꽂고 보면 이런 기타들이 요새 가성비가 진짜 개쩔긴 해요. 프렛도 잘 박혀 있고. 자, 아무튼 이게 SSV SE 모델이었고요. 자, 이번에는 다른 또 재밌는 기타 한번 봅시다.